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5위 자리에 위치하면서 4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스톤 빌라가 4위 자리를 지키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가 또다시 미끄러지면서 승점 3점을 얻는데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토트넘 아스퍼의 임대생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그야말로 대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는 브렌트포드를 자신들의 홈구장 빌라 파크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가 상대한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7승 7무 18패로 리그 16위 자리에 위치한 강등 위기에 빠진 팀으로서, 브렌트포드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할 정도로 정말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빌라파크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특히나 올 시즌 홈 성적이 거의 극강에 가까운 아스톤빌라에게 극도로 유리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아스톤빌라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역시나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대부분의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고, 양팀의 볼 점유율은 7대3이 넘어갈 정도로 그 차이는 굉장히 컸는데요. 아스톤빌라는 전반전 39분 올리 와킨스 선수가 올 시즌 17번째 골을 터뜨리면서 전반전을 1대0으로 마쳤고, 후반전 시작 1분 만에 모건 로저스 선수가 추가골을 터뜨리면서 2대0. 아스톤빌라가 완전히 주도하는 내용의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반전을 생각하기가 힘든 아스톤빌라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패색이 짙었던 브렌트포드는 57분 장카 선수가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한 골을 따라잡았는데, 바로 3분 뒤인 60분 흐름을 탄 브렌트포드는 세리오 레길론 선수의 크로스를 이어받은 은보에모 선수가 환상적인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거의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단 2분 만에 동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8분 뒤인 68분에는 또다시 토트넘에서 임대온 세리오 레길론 선수가 위사 선수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고, 브렌트포드는 단 10분 만에 3골을 집어넣으면서 아스톤빌라를 상대로 역전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이후 극단적인 공격 전술로 브렌트포드를 몰아치면서 올리 와킨스 선수가 동점까지는 만들긴 했지만, 결국 약체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홈에서 비기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스톤빌라는 이번 경기 무승부로 인해 5위 토트넘보다 두 경기 더 치르고 3점을 앞서기 때문에 사실상 토트넘보다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아스퍼 소속의 세리오 레길론 선수는 앞서 언급했듯이 두 번의 골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 심지어 어시스트가 아니었던 장카 선수의 첫 번째 골 역시 세리오 레길론 선수의 기점 크로스에 의해 나온 골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리오 레길론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의 세 골에 모두 관여했다고 할 수 있고, 레길론 선수의 결정적인 활약이 결국 토트넘 아스퍼의 4위권 경쟁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레길론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8점대의 평점을 받으면서 브렌트포드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을 받았는데,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은 아스톤 빌라의 이번 경기 무승부에 대해 상당히 기뻐하면서 세리오 레길론 선수의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레길론을 다시 데려오고 라이언 세세뇽을 보내도록 해라. 그래도 우리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날과 경기를 해야 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망치게 된다. 내일은 첫 순간부터 100% 집중과 헌신이 필요하다. 3개의 어시스트로 토트넘을 구출하는 비밀 요원 레길론, 내일 몇 골로 좋은 승리를 거둘지는 그 자체로 거의 또 다른 포인트인 골 득실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쯤이면 4위가 확실해졌을 것이다. 너무 일관성이 없다. 두 경기가 적은 상황에서 우리와 아스톤빌라 사이에는 3점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하루였다. 정말 훌륭하다. 나는 아직도 우리가 적어도 3경기는 더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5위로 시즌을 끝낼 것 같다. 그래도 내가 틀렸기를 바래. 난 정말로 우리가 레길론에게 기회를 주고 우도기의 백업으로 레길론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레길론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활약한다면 난 우리가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여름이 되면 마침내 레길론을 팔아 넘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마라. 그를 그냥 클럽에서 내보내라. 아스톤빌라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다시 승점을 잃었다. 스퍼스 팬들은 2대0으로 뒤진 브렌트포드를 위해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세리오 레길론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는 오늘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임대 이후 시즌 최고 기록이다. 세리오 레길론은 이번 경기에서 2어시스트를 기록했어. 고마워 레길론. 등등 많은 토트넘 아스퍼 팬들이 이번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아스톤빌라의 승점을 드랍시킨 레길론 선수에 대해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고, 내일 있을 노팅엄 포레스터와의 경기에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계하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벤 데이비스 선수가 최근에는 스토퍼로도 많이 기용이 되고, 라이언 세세뇽 선수의 경우에는 정말 심각할 정도의 유리몸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렌트포드 임대를 통해 다시 기량을 회복하고 있는 세리오 레길론 선수에게 임대 복귀 후 마지막 기회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데요.
토트넘 아스퍼는 내일 노팅홈 포레스트라는 다소 약재 팀을 상대하게 되는데 과연 토트넘 아스퍼가 내일 경기에서도 이겨서 4위 자리를 뺏어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